옷 정말 좋아하면 인터넷 쇼핑몰은 거르지. 그래서 저도 직접 입어보고 사는 오프라인 전문 패션 유튜버인데요. 과연 예전처럼 인터넷 쇼핑몰은 사진과 다르고 질이 낮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 빠쇽입니다. 지난 영상 옷차림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에서 뜨거운 관심을 주셨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구매하려다 할인 쿠폰이 안 먹는 어려움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확실한 인터넷 쇼핑몰로 준비했습니다. 광고, 협찬 아니고요. 순수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명품 브랜드 MD가 뽑은 숨겨진 보물 창고 7가지 쇼핑몰을 알려드릴게요. Blossom H 컴퍼니. 여러 옷을 바잉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블러썸에서 디자인하는 고유 브랜드예요. 더 현대 팝업으로 처음 봤고 동대문과 가로수길, 잠실에 오프라인 매장 가서 직접 입어봤어요. 가방과 구두도 느낌 있게 잘해요. 제가 동대문 도매 영상으로 찍었던 브랜드죠. 현대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시크한 스타일을 잘하는데 거기에 감성적 터치가 기가 막혀요. 한 끗 차이라고 하죠? 이거 입은 거 봐요. 깊이 슬립해진 셔츠를 이렇게 꼬아 넣어 입었어. 저도 옷 이미지컷 찍으면서 느끼는데 그냥 정으로 입으면 감성이 안 살아요. 이것도 다 빼고 보면 화이트 셔츠에 바지 조합으로 밋밋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같은 컬러 레이스탑을 입거나 셔츠를 꼬아 넣거나 하면 훨씬 센스 있죠. 포인트가 있으니까 흰 가방에 검정 샌들과 이렇게 코디 아이디어를 얻곤 하는데 저도 베이지 점프수트에 레이스탑을 매치해서 입어봐야겠어요. 올해 유독 많이 보이는 베스트도 이렇게 여유 있어서 여름에 단독으로 입다가 가을에 반팔티나 셔츠에 입기 좋게 나왔어요. 특히 블러썸이 바지를 잘하는데 저도 하나 샀거든요. 이 가방 벨트 하나 더 했는데 완전 감성 업! 감도가 올라가요. 벨트백이 보통 각 잡혀서 불편한데 이건 부드럽고 가벼워서 착용감도 좋겠어요. 블러썸의 신상들을 살펴보면서 트렌드 느껴보실게요. 몽또또 7개나 돼서 이제 빠르게 갑니다. 여기는 유명해서 잘 아시죠? 좀 더 컬러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쨍한 비비드한 컬러가 아니라 웜톤이 좋아할 만한 컬러 조합이 많고요. 물론 꾸안꾸, 무채색도 많습니다. 유행인 베스트도 보이고요. 여기 가방도 주얼리도 예뻐요. 기장녀분께도 추천합니다. 출근룩보다는 편하게 입거나 야외 활동에 적합한 옷들이 주를 이뤄요. 몽또또는 제가 오랜 시간 지켜본 꾸준히 인기 있는 곳이에요. 모델분이 대표신데 인플루언서로 인스타에서 라방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과 비슷한 아담하고 마른 여성분들이 열광하는 몽또또입니다. 이 반지 직접 명품 패션업계 분이 한걸 봤는데 명품인 줄 알았잖아. 너무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라탄백도 직접 봤는데 가죽 컬이 남다르고 예쁩니다. 반바지도 원단에 힘이 있어 태가 나고요. 스테이피블도 롯데월드몰에서 보고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라 추천드리는 편안함, 실용성, 라운지웨어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패브릭, 뉴트럴 톤의 디자인을 전개하는 곳이에요. 무난하면서 감성적인 디자인이 많습니다. 이하이님이 노래하실 때 이런 시스루 셔츠를 입으셨는데 잔상 남는 것처럼 보여서 신비롭더라고요. 패션 고급반 분들은 가을에 셔츠 2개 레이어드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 줄 탑이나 두 겹 입은 것 같지만 한 겹인 민소매, 허리가 뚫린 치마 같은 친구들이 사고 싶으실 분들은 여기 둘러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롯데월드몰과 코엑스의 매장이 있는데 실제로 매장에서 옷이 더 예뻤고 코디도 잘 해놔서 날씨 선선한 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기본템, 그 중에도 가을 옷을 잘하는 라룸, 부츠와 오버사이즈 아우터까지 가격도 괜찮은 가성비 쇼핑몰입니다. 근데 저는 자켓을 라룸에서 구매한 적이 있는데 실패템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엔 괜찮다가 입다 보니 핏이 2% 부족해져서 나이가 좀 더 어리신 분들께 추천하는 쇼핑몰입니다. 가성비라 그런지 탄탄해야 하는 옷이 살짝 무너졌던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착용감 좋고 가벼웠지만요.
그래도 이 역시 디자인과 컬러는 좋았단 말이지 아우터보다 이너나 가디건, 기본 티로 가시면 확실히 스타일이 살아나기는 한 옷들로 취향에 따라 실생활에서 입을 가성비 꾸안꾸룩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더 페니는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트렌디하고 웨어러블한 컬렉션을 선보이는데요. 오래전 한번 협찬을 받은 적이 있어서 본사 가서 다 입어본 결과 여기는 팬츠 맛집입니다. 하비, 뱃살 부자가 입기 좋은 팬츠를 고르면 잘 샀다고 느끼실 텐데요. 슬림해 보이지만 주름을 깊게 잡아서 배도 덜 나와 보이고 앉았다 일어나도 편한 활동성 좋은 친구입니다. 한마디로 숨이 덜 죽는 태가 나는 바지 스타일 말이에요. 평소 바지가 꽉 끼셨던 하체 통통 분들 오늘 각 잡고 뒤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룩스 라이크 썸머라는 보석 같은 가방 브랜드를 숨겨놨죠.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아마 제가 이 브랜드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니크하면서 가격도 괜찮은 해외 가방 브랜드입니다. 밑에 조약돌 같은 다리로 지탱하는 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인데 정말 특이하면서 멋지지 않나요? 바닥이 비대칭이면서 다리도 비대칭이라 딱 떨어지는 수평으로 건축상을 받아야 할 만한 구조적인 가방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켜봤는데 여름 가방도 어디서도 본 적 없으면서 선을 넘지 않는 시크한 디자인으로 진짜 유니크하고 부츠와 액세서리까지 멋집니다. 외국 브랜드인 만큼 희소성이 있으면서 예쁜 가방 원하시는 분께 이 브랜드 추천합니다. 여기는 아난티코브 호텔에서 하는 쇼핑몰인데요. 수영복이 많고 예뻐요. 바캉스 시즌은 지났지만 올해 입은 수영복이 아쉬웠다면 또 저처럼 곧 호텔 수영장을 가신다면 강습 수영복이나 비키니 아닌 그 사이 무난한 수영복을 찾으실 텐데요. 여기 그런 얌전한 수영복이 많습니다. 너무 하이컷으로 부담스럽게 파지지 않은 게 많고요. 치마처럼 엉덩이를 가려줘서 수영 후 걸어다니기 좋아요. 코디도 한 벌이면 끝나서 이거저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외출복 같은 디자인이 많습니다. 또 커버업도 유치하거나 너무 섹시한 디자인이 아닌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분위기 여신을 만들어주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많이 가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시스루보다는 갖고 계신 큰 스카프로 대체할 수 있어서 분위기만 느끼시고 실용적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너무 어려 보이는 쇼핑몰 말고 중년에게도 어울릴만한 귀티나고 우아한 옷과 수영복, 가방으로 가득 찬 인터넷 쇼핑몰들을 소개했는데 어떠셨나요? 자라나 명품 옷들도 좋지만 다양한 상품과 브랜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여러 할인 혜택이 있어서 분명 쇼핑을 즐거우실 거라 생각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여러분도 결국엔 다 잘 될 거예요.